지난달 화성시 봉담읍의 한 화장품용 실리콘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이후 공장에서 나온 폐수로 추정되는 액체가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농번기를 맞아 하천물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은 한숨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김성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촬영된 화성시 팔탄면의 한 하천 모습입니다. 배수구에서 맑은 물 대신 폐수로 보이는 액체가 흘러내립니다. 액체는 인근 하천을 덮고 있습니다. 사진 속 하천을 직접 찾아 상황을 확인해봤습니다. 폐수의 흔적은 사라졌지만 약품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죽은 물고기의 사체도 보입니다. 주민들은 하천 인근 공장에서 불이 난 이후 폐수로 추정되는 액체가 흐르기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불 났을 때부터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네. 불 나서 내려왔으면 아침 5시, 6시까지면은 그때는 이미 그 원액이 되는 양의 100에서 90% 이상은 다 빠져나온 거예요, 일로. 이 하천 주변에선 대규모로 쌀 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농민들은 농번기, 가장 중요한 하천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아, 배가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죽는다고. 저 노랗게 죽잖아, 지금. 말려가지고. 죽는다고. 실제로 하천물이 오염된 줄 모르고 하천에서 농경수를 끌어온 논은 온통 뿌연 액체로 뒤덮였습니다. 토지주는 인체에 유해한 액체일 경우 2,200여 평에 달하는 논을 뒤엎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숨 짓습니다. 쌀 가격으로 따져서 한 돈 천만 원 이상 피해가 가는 거지요. 피해가 상당히 큰 거지요. 그리고 얼른 대안을 세워서 물 공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죠. 이런 가운데 화성시는 하천물이 오염됐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한 상황으로 이르면 일주일 안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불이 난 공장에서 폐수가 흐른 정황도 확인됐다며 피해 보상 등을 관계자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농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사에 사용할 수 있는 물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근 저수지물을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사는 오는 4일쯤 물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수로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수로에다가 저희들이 더 물을 좀 더 많이 공급을 하면은 조금 전에보다는 물이 작게 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크게 그냥 지장이 없을 겁니다. 농번기를 앞두고 당장 젖줄을 잃어버린 농민들. 관계 당국의 지원이 한숨 짓는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업체에 연락을 취했으나 업체 관계자는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뉴스 김성원입니다.